안녕하세요.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. 2023년 개묘년 3월달 우리 개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.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개묘년에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룰 수 있는 운, 명예운 또 내가 금전의 운이고 사업운이고 열려있는 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개묘년에는 열심히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.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냥하신 분이 있고 친근감 있으신 분인가 하면 은근히 좀 보수적인 성품이 많아요. 사람 속에서 우리 잘 활동성 있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도 고지식하게 하나면 하나, 둘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융통성 있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항상 열심히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거, 내가 할일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3월달 기운에는 내가 금전의 운이 높이 들어와 있고 문서운, 변화, 변동수, 움직임수 이런 운도 들어와 있지만 매사에 욕심을 부리는 건 조금 피해 주세요. 내가 사람 믿고 투자 투기 욕심을 부리고 했다가는 괜히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30살 갑술생 분들,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들어와요. 그래서 내가 취업이라든지 뭐 문서 학위를 딴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인연의 운도 찾아와서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하나 둘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명예라 그럴까? 사람 속에서 내가 인사받을 일도 있고 좋은 일도 같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.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, 사람 속에서 운이 들어오고 사람 속에서 인연이 들어온대지만 사람으로 또 조금 부딪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하고 움직일 때도 현명하게 움직이시고 너무 내 주장대로 움직이셨다면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42살 임술생 분들. 42살 임술생 분들이, 지금 뭐라 그럴까?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걸, 내가 잡고 갈수 있는 걸,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해서 조금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막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하지만 올 운에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인간 고력이 따라오셨던 분들 많고, 금전의 풍파도 이렇게 많으셨던 분들이 있어요. 하지만 올해, 2023년도 올해는 내 운에서 대운이 열리는 수에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42살 임술생분들, 혼자 계신 분들,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또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그리고 내가 내 사업, 영업사업 하시고 내 업을 하시는 분들, 경기는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꾸준히 원만히 잘 이루어갈 수 있고 내가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노력을 했어도 한계가 있고 어느 선에서 부딪히고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여기 어느 선 손에 부딪혀서 자꾸 힘드셨던 분들, 이런 분들이 올해는 이룰 수 있고 나한테 명예운도 따라오고 금전의 운도 따라오고 문서운도 따라오는 이런 해예요. 하지만 3월 달에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내가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지만 금전의 운또 내가 이룰 수 있고 명예운도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42살 임술생 분도 3월 달에도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. 54살 경술생 분들. 54살 경술생 분들이 그동안에는 돈을 벌었어도 모으지 못하고 다 나가셨던 분들이 많아요. 열심히 했어도 금전을 버는 것 같아도 금전은 항상 남아있지 않고 항상 모자라는 수고 또 어떨 때는 윗돌께서 아랫돌 이렇게 메꾸는 식으로 항상 금전이 바쁘게 움직였지. 모이지 않으셨던 분들, 이런 분들도 올해는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금전을 조금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자꾸 모이다 보면 쌓이다 보면 이 금전이 크게 될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었어요. 그래서 3월달 운세에서도 내가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내가 몸과 마음이 좀 바빠요. 몸도 마음도 바쁘다는 건 일도 그만큼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마음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몸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3월달에는 좀 분주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. 세요. 그래서 금전의 운도 들어와 있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있습니다. 그리고 금전수도 모이는 형국이고 내가 이루고자 할수 있는 요 3월달이기 때문에 우리 54살 경술생 분들은 열심히 움직여주시고 내가 바쁘게 움직이시면 나한테 동서남북운에서 금전은 먹을 거, 입을 거, 내가 움직이는 거 이상으로 나한테 소득이 따라올 수 있는 해기
날이고 달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. 하지만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. 바쁘게 움직이고 힘들게 움직이면 내 몸수로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해가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66살 무술생분들. 66살 무술생분들이 문서해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또 변화, 변동, 움직임수 이런 운에서도 변화, 변동수가 찾아오는 듯하지만 크게 변동을 주면서도 좋은 왈칵 좋은 일보다는 조금 힘들 수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는 거는 내가 뭐 다른 문서를 잡지 뭐 영업하는 뭐 내가 저기 사업하는데 확장을 한다든지 문서를 바꿔서 뭐 이주를 한다든지 변화를 준다든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내가 진문서인지 땅문서인지 이렇게 문서를 잡고 가시는 거, 차문서인지 이렇게 바꾸실 수는 있어도 내가 뭐 하는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내 저기 사업지를 옮긴다든지 이러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운세에서 변화 변동 활발하게 운은 들어오지만 막상 움직여 놓고 내가 조금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문서를 꼭 잡고 가시려면 다른 거 문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내가 잡고 가셔야지 내가 뭐, 직장 생활에 변화를 주거나 내가 하는 영업장에 변화를 준다면 조금은 내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잘 생각해보고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66살 무술생분들이 일적으로나 모든 게 풀어지는 운세예요. 그동안은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소리가 나고 힘들었던 분들, 이런 분들도 좀 해결된 데 소리가 나오고 금전수로 내가 조금 답답하고 직장에서도 사람 때문에 그렇게 조금 소리가 나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셨던 분들도 직장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니시고요. 그리고 사업장에 조금 내가 뭐 금전을 버는 거라도 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서 조금 내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도 3월 달에는 이게 왈칵 열릴 수 있고 사업문도 열리고 금전의 문도 열리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동 주지 마시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운에서는 열리고 갑니다. 경기는 힘들어도 나는 좀 풀어지라는 운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66살 무술생 분들이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풀릴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. 하지만 몸으로는 조금 지병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길조심, 차조심도 나오기 때문에 건강관리 꼭 유념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78살 병술생분들. 78살 병술생분들이 운세에서는 뭐 금전의 운이라든지 변화, 변동, 움직임수 모든 것 주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계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 내가 몸수전으로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먼데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시고 또 문서에 변화를 주고 움직이시는 거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시고 우리 78살 병술생분들은 3월 달에 뭐 변화를 주고 움직이고 나들이다니고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큰 일이 뭐 하나하나 뭐 일을 해결해 나가서 움직이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달이 두루두루 편안하게 움직이시면 크게 탈나지 않고 무행무단하게 움직이시겠어요. 그리고 자손으로 약간 근심이 있고 자손으로 걱정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좀 편안하신 한달 되겠습니다.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개면연에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3월 달에서 내가 일이 한코 앞코 열리면서 시작될 수 있고 내가 나무에 꽃이 필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고 새롭게 변화, 변동, 움직임수를 주면서 활짝 열릴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변화, 변동 줄 때요. 터마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것만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시면 크게 막힘보다는 나한테 크게 이로울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. 그래서 열심히 힘내서 움직여 주세요. 감사합니다.